경륜팬 여러분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면서 출발합니다. 제18회 일간 스포츠패 대상 경륜 메인 이벤트 특선급 결승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김영섭 선수가 1번, 2번 황순철, 3번 이명현, 4번 최순영, 5번 김원정, 6번 유태복, 7번 김현경 선수가 출전합니다. 챔피언 자리를 향한 도전, 7명의 선수들 모두 가능성을 머금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4번 최순영 선수가 대열 가장 앞쪽에 나와 있고요. 김영섭 선수가 바로 그 뒷자리, 뒤쪽으로 2번과 3번, 5번, 바깥쪽으로 6번과 7번. 유태복 선수가 4번 최순영 선수의 앞쪽으로 진입하면서 7번 김현경 선수도 따라붙는 모습입니다. 수도권의 세 선수 그리고 김현경 선수까지 네 선수가 앞쪽을 완벽하게 장악해냈습니다. 6번 유태복, 4번 최순영, 7번 김현경, 1번 김영섭. 그 뒤쪽에서 2번 황순철 선수와 함께 3번 이명현 선수 대열 후면은 5번 김원정 선수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3번 이명현 선수가 틀어져 나오면서 앞쪽 구도의 변화를 꾀하려 하겠죠. 한 번쯤은 이 구도를 깰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3번 이명현 선수가 올라오면서 일단 7번 김영경 선수의 앞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5번 김원정 선수도 올라옵니다. 김현경, 김원정 두 선수 모두 유성팀에서 훈련합니다. 일단 앞쪽에 6번 유태복, 4번 최순영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고 3번 이명현 선수 바로 뒤쪽으로 7번 김현경 선수가 회복을 해냈고 5번 김원정 선수는 앞쪽으로 김현경 선수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1번 김영섭 선수가 다시 한번 앞쪽 선수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듯 대열 세 번째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앞쪽 구성 수도권의 세 선수 6번 유태복, 4번 최순영, 1번 김영섭 바로 뒤쪽에 강력한 경쟁자들이죠. 이명현 그리고 김현경 선수를 놓고 앞쪽에서 경주를 빠르게 풀어나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7명의 선수들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6번, 4번, 1번, 3번, 7번, 5번, 2번. 6번 유태복 그대로 끌고 나서고 있고 4번 최순영 타이밍 언제일까요? 1번 김영섭 선수도 뒷선수들의 타이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6번 유태복 놓고 바깥쪽으로 4번 최순영 선수가 앞쪽으로 나섭니다. 1번 김영섭 선수가 세번째 3번 이명현 선수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일단 4번과 6번 1번 선수가 완벽하게 장악을 했습니다. 3번과 7번 선수는 타이밍을 잡고 있습니다. 1번 김영섭 선수를 공략해가는 3번 이명현 하지만 막아섭니까? 6번 유태복 막아섭니까? 넘어섭니다. F1 엔진이 다시 한번 발동을 합니다. 3번 이명현, 7번 김현경, 3번과 7번 2파전으로 갑니다. 3번과 7번, 7번 김현경 갑니다. 김현경이었습니다. 놀라운데요. 이명현의 부활, 그 마지막을 노렸던 김현경. 경륜팬 여러분께서는 심판의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버리지 마시고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13경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